느낌이 나네. 파샤 메카드 배틀 강좌. 배틀이 어렵다고? 우리가 알려줄게. 먼저 카드를 던져. 셋업 메카드. 그리고 메카니멀을 던지는 거야. 메카니멀 고! 그럼 다양한 어빌리티를 써서 배틀할 수 있어. 카드는 많이 연결할수록 강해져. 4장을 연결할 때는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치고, 5장이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쳐. 아직 힘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3장 연결할 때 파이널 어빌리티를 외치라고. 배틀의 흐름을 알겠지? 그럼 우리와 배틀하자. 기대에 답해줘! 파워 드래곤! 어? 나만 믿어! 메카니멀 고! 최고 파워 충전! 파워 드래곤! 저게 밀이네. 멋지다! 가라! 파워 드래곤! 힘차게 외쳐라! 그랜드 스크림! 연속 꼬리 공격! 드래곤이 윗! 레전드 메카니멀을 트레이닝 하게 되면 분명 미리네가 나 대신 아라의 곁을 지키게 되겠지.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라가 테이머로서 성장할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내 자리를 양보하겠어. 그렇다면 파이널 어빌리티! 기운을 모아라! 차지 파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이 트레이닝 배틀에서 꼭 이겨야 해! 가라! 마샤! 이겼다! 아니... 안 됐지만 그 정도 공격으로는 날 쓰러뜨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대단하다. 어빌리티를 전부 다 사용했는데 내 실력이 모자라서 미안해, 아라야. 아라, 넌 좀 더 강해져야 해. 어? 어? 새로운 메카드가 두 장. 힘이 깨어났어. 온몸에서 힘이 넘쳐 흐르는 게 느껴져. 그게 너의 진정한 힘이야. 나를 쓰러뜨리고 테이밍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빛나는 손톱 골든 클로!